그러면 우리 첫 번째 한국말로 된 예시로 한번 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이라고 나왔어. 너무 고마운 거지.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 여러분을 응원할 뭐야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가 있을 것이다. 뭐냐면 니가 여기가 좀 한국말로 되니까 이상한데 네가 깨어나 보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날 도와줄 사람이, 날 응원해줄 사람이 없네라고 느끼는 날도 있을 거야. 그럼 이거 지금 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상황이야 뒤에가. 됐어? 근데 하지만으로 연결돼 있잖아.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하지만 나쁠 거야. 나쁜 날도 있을 거야. 그럼 이 앞에는 무슨 날 얘기했을 것 같아? 좋은 날도 얘기했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아 하지만이라는 그 표현 앞에 우리 문장 들어갈 위치 앞에까지는 무슨 얘기가 이어졌을 거고 좋은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치? 좋은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다? 아 나쁜 이야기를 했겠구나. 그치? 그럼 나쁜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그곳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 자리가 하지만의 자리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봐봐.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믿고 응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야. 좋대요. 그들은 여러분들이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준대. 좋은 상황이죠. 우리는 각자 우리의 인생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를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네, 필요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울해하지 마라. 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우울해? 앞에 지금 다 뭔데? 좋은 상황이 일어나는데 좋은 상황일 때 우울해하지 마라. 말 돼, 안 돼? 안 되지. 이럴 때뭘 집어넣어? 그러나 나쁜 날도 있을 거야.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울해하지 마라가 맞는 거지. 됐어? 이런 일이라는 건 뭐야? 나쁜 일이 일어날 때야. 우울해하지 마. 대신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치어리더가 돼. 스스로를 격려해줘. 누구도 너의 장점과 소질을 너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 너보다 더 동기부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 격려의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 라는 내용이 됩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공부를 시작하고 지금 5강까지 왔어요. 총 10강. 그러니까 총 10개의 단원이 있는데 그중에 다섯 번째 단원을 하고 있어. 그치? 이 다섯 번째 단원 할 때쯤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살짝 느슨해졌을 수도 있고 또는 조금 흥미를 잃었을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너무 더 재밌고 재미를 붙여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좀 동기를 잃고 너무 지쳐요. 하기 싫어요. 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오히려 더 자신을 몰아붙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8시까지 일어나려면 정말 귀찮아. 8시까지 일어나기 너무 싫어서 7시 50분까지 민기적거리다가 여기에 늦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더 오버해서 하는 게 낫다고. 예를 들어 6시 반까지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미리 그냥 커피도 마시고 여유도 즐기다가 가면 오히려 더 기분이 좋다. 똑같아. 공부를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꾸역꾸역 해가지고 막 중간에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하면서 중간중간 딴짓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루를 채우는 것보다 오히려 아예 그런 핸드폰이나 이런 걸 엄마한테 맡겨버리고 그날만큼은 아예 안 하고 그리고 공부만 한 두세 시간 집중해서 쫙 하고 나서 쉬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좀 강하게 몰아붙일 줄 아는지 어떻게 그런 걸 해야 될지 어떤 게더 효과적인지는 여러분들이 하면서 느끼는 수밖에 없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동기부여 해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잔소리를 조금 해봤어요. 이제 조금 풀릴 때가 된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쵸?